1919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총 200만여 명이 총 2000회 이상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거지이건 관리이건 기생이건 노동자이건 직업의 귀천 따윈 구분 없이 대한국민이면 누구나 다 외쳤습니다. 대한독립 만세. 대한독립 만세. 대한독립 만세. 나라를 빼앗기고 10여 년간 강압적인 무단 통치하의 서름과 울분으로 가득 찼지만 수십, 수백, 수천에서 수만여 명이 모였거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양손에 무기를 쥔 사람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1919년 3월 1일 그날 바로 대한독립이 찾아오리라 생각한 이는 없었을 것이며 이들 중 그 누구도 그날로부터 26년의 세월이 더 흘러 1945년 8월 15일 되어야 광복이 찾아올지를 아는 이도 없었을 것입니다. 무엇 하나 더 가진 것이 없고 매 순간순간 절망과 고통들이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 내 가족,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분했다는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그렇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대한 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.